안녕하세요. 유진상 명작입니다. 2023년도 내년 개묘년에 다음과 같은 띠들은 한번 제 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에 띠가 돼지띠인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가 있습니다. 토끼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가 있습니다. 양띠. 그 다음에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 내년에 개띠들, 양띠들, 토끼띠들, 돼지띠들. 이 띠들이 개묘년과 개묘년에는 이 개묘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띠가 들어와서 돼지띠하고 합을 합니다. 합 자체를 해요. 합. 햄이 합을 합니다. 삼합관계에서 합을 하게 됩니다. 삼합. 얘는 묘면화 해가지고 얘는 동합을 합니다. 동합. 같은 똑같은 글자. 같을 동자 동합 이렇게 나옵니다. 동합. 그 다음에 미하고 개미 미하고 양도 합을 한다. 삼합을 하게 됩니다. 합 자체 삼합. 그 다음에 묘술 합을 하게 됩니다. 육합을 하게 됩니다. 육합. 내년 개묘년에 토끼띠가 들어오면서 개묘가 들어오면서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하고 개띠하고는 얘가 들어서 삼합이나 동합이나 또 육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연지가 어떤 걸 관여를 하냐면 거래를 관여합니다. 거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은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서 내년에 거래에 관계된 것이 어떻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는 전체를 놓고 대운과 세운 전체를 놓고 그리고 사주를 통변해야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보란 뜻에서 그래도 참고해보시기를 바란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면에서 잘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해라는 것은 사생지 중에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다. 어떤 게 생기냐. 겨울의 생기. 겨울이 시작이 되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겨울이 시작이 된다. 이 해 자체는 해 속에 있는 임수와 갑목이 있는데 일간이 갑목이라면 해는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이라는 것은 이 갑목이 해가 들어오면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린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해 속에 있는 임수는 기름진 뿌리라고 합니다. 만물을 키우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런 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자는 냉하고 춥기 때문에 만물에 상처를 낼 수가 있다. 얼게 만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 겨울이지만 해 속에는 엄연히 자와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만물을 키울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해가 들어오면서 이 묘가 들어오는데 해가 태생에게 돼지 태생 47년생,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이겠죠. 돼지가 들어온, 토끼가 들어오면서 돼지띠하고 합을 하는데 얘는 뭐냐? 승목이다 이걸 이야기죠. 승목인데 얘도 뭐냐면 성장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얘는 지금 잘하고자 하는데 뭐만 주면 잘하느냐? 화와
수만 주면 막 자라겠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물 공급해 주고 햇빛 주면 얘는 쭉쭉 자라겠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해가 들어오면과 해미가 합을 하게 되면 돼지띠에게 내년 개묘년에는 얘가 들어오면서 합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냐, 얘도 성장이고 새로운 걸 성장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이것은 뭐냐, 새로운 변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시작을 이야기해 주겠죠. 시작. 그래서 돼지띠는 토끼띠에 시작을 하려고 한다. 어떤 부분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제 그게 어느 달에 좋냐, 어느 시기에 좋냐면 사주 구성을 보면 알겠죠. 어쨌든 그런데 사주 띠만 가지고 볼 때는 새로운 변화,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도전정신, 밖으로 움직이고 치고 나가는 그런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언제? 상반기에 이렇게 보겠죠. 그 중에서도 2월달, 5월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2월과 5월달에 여기가 화기가 들어오니까 꿈틀꿈틀 변동 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 사월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는 묘하고 합을 해서 돼지는 내년에는 뭔가 시도를 하고자 한다. 어느 달에? 이달, 2월달과 5월달 이렇게 변화를 취하고자 하겠죠. 어쨌든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냐 이익을 못 취하냐는 것은 사주 일간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거 볼 수 있냐? 아, 이 사람이 뭐 멈춰 있느냐, 집안에 콕 박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돼지띠는 내년에는 왕성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묘묘가 들어왔다. 묘묘. 동합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글자끼리 합했다는 거죠. 같은 글자끼리 합을 하면 음의 기운 자체, 음의 기운 자체니까 뭐냐, 지들끼리 밀어낸다는 걸 이야기 준다. 밀어낸다. 밀어내는 걸 다시 이야기하면 분리익을 이야기해 주겠죠. 내년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변화의 분리. 얘는 합하지만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는 별로 좋지가 않다. 부정적인 걸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부분에서는 매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매일을 했을 때, 매임을 했을 때는 끙끙끙끙 앓을 것이다. 이것은 참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토끼띠가 내년 토끼띠 해는 이 문제 때문에 아이고 골치 아파, 나 머리가 아파, 이미 현재도 올해도 머리가 아픈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는 내년 토끼띠 해에 토끼띠가 내년에는 선방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고통이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뭐는 움직이느냐, 동선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분주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걸 이야기죠. 분주하다, 분리 분주하다. 뭔가 분주한데 뭐가 약하냐, 실속이 약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속이 약하냐, 습하고 습하고 뭔가 열심히 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심고 뻗어가고자 하는데, 뻗어가고자 하는데 얘가 힘을 주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음지나무니까, 음지나무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 사주 구성상으로 화기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화기가 약하거나 화기가 깨져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은 굉장히 엎드려 있어라. 그런데 화기가 들어온 시기는 그래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 여름철을 기대해봐라 그러겠죠.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참고해봐라.
사주에서는 운이 좋아서 내가 치고 나가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엎드려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 내가 안 좋을 때 투자 안 하면 좋겠지요. 근데 투자해놓고 다 망가지고 그 속상함,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하면 괜찮은데 여기도 사주에 화기가 없으면 그대로 멈춰라. 1년 일단 멈추자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시도하면 어떻냐? 문서 잡고 부동산 어떤 거 창업을 해놓고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아플 수가 있다. 어떤 사람, 화기가 없는 사람 무조건 아프다. 화기가 있는 사주 원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는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묘가 미하고 말 때 해묘미 합이 되는데 얘가 미를 만났을 때 뭐냐? 양떼에게 미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안정을 이야기해요. 너 그냥 안정적으로 살자 이걸 이야기죠. 얘가 부릅니다. 안정적이니까 뭐냐? 얘는 이 두 개는 뭔가 분주하고 활동성이 많은데 이 두 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그냥 편안하게 가자 이걸 이야기해요. 안정적으로 가자.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요. 꿈도 꾸지 말아라. 그것이 득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득, 얻을 득자. 이기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새로운 일을 어떤 일에 도단하고 묘라는 것은 도단하고 잘하고 뻗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이 미를 만나면 음의 주거 기주거예요. 기주거니까 뭐냐? 내가 안정을 취해야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시도하고 얘가 싹이 트지도 않고 고사돼버린다 이 말이 주어요. 그런데 사주 원국의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행상 수겠죠. 수가 생명이겠죠. 수생목을 해서 토가 예를 들면 물을 먹고 나무가 자라 이제 수의 유무를 봐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묘가 미를 만나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장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양띠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 창업,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사주에 수기운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약할 때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거래. 그 다음에 예하고 묘하고 술 개띠에게 얘가 들어오면서 묘술 합을 합니다. 술이라는 글자는 건토예요. 투삭투삭합니다.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봄이에요. 봄이 가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심으려고 하겠죠. 근데 심으려고 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건토에다가 뭘 심어놓고 물도 줘야 하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줘야 되고 빛도 줘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토끼 약 그 개띠에게 개묘년에는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수음료가 많이 나와요. 수음료 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내년에 개띠들 이것저것 한다고 돈이 쑥쑥 빠져나가요. 주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띠들은 내년 같은 경우 얘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끌어안고 있어요. 조금만 내년 한 해만 어쨌든 개띠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지 않고는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수고와 노력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얘는 저절로예요. 저절로다면 얘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띠들은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두 개 띠는 안정형으로 가는 것이 남는 장사고
여기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니까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고 직장도 어디 들어가면 꼭 밖에서 활동하는 영업직을 시킬까 힘을 얘기해줘요. 밖에서 왕릉 생각이 뛰듯이 내근직을 안 준다. 여기는 내근직. 외근직 나가면 못해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 띠들은 사주상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나가고 때를 보자. 여기는 분주하고 움직인다. 그 가운데 부동산에 관계된 것만큼은 조금 취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몸으로 때워라. 그게 남는 장사다. 몸으로 때우는 것도 밖으로 움직이는 것도 별 볼 일 없다. 그냥 복지부동하고 조용히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단 사주 구성상 수의 유무를 봐줄 필요는 있다. 수가 있을 때는 수의 기운 자체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한번 도전해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미년에 어쨌든 분발할 사람 분발하시고 조금 멈춤으로써 오히려 물질적 나가는 것을 세이브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작전이다. 여러분도 한번 이 띠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